이런 것들도 수조가서 관리 잘 되고 하면 항상 이런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이렇게 못 잡았을 것 같은데? 보아래 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TV의 테드 디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3월달에 왔었던 왕수천 지류에 왔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들렸습니다. 그렇죠? 네. 예, 저 4, 5월 되면 뭐 산란기라고요? 네. 혼인색을 띈다고 하는데 그 색이 어떤 색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걸 또 잡아보도록 하고 이미 태어난 치어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치어들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네. 예.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탐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험은 DK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너무 좋아요, 진짜. 네, 진짜 날씨가. 그냥 보세요, 카메라로. 오, 아래에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예. 한번 오늘도 어떤 종이 잡힐지 한번 볼게요. 예. 참, 저희 스텝 백구님 같이 오자 하셨는데 다음에 같이 와요. 예. 백구님 보고 있나? 소금쟁이가 잡혔습니다. 소금쟁이요? 네. 왕수천 근교에 최근에 그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막 카페 거리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아. 얘도 포크레인으로 그때 한번 보셨죠? 예. 포크레인 다 없고 있는데 환경이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고기가 없네요. 또 안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근데 일단 육안으로 보기에는 일단은 잘 안 보입니다. 물들이. 아, 물고기가. 히레미가 많이 보여요. 히레미요? 네. 예. 없네요. 레이아웃 소재들이 지천에 널려 있네요. 이런 이전의 꽃. 네. 아. 이런 유목들. 네. 멋있을 것 같아요. 저 뭘로 톱으로 잘라요? 네, 그렇죠.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네? 네?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이렇게 못 잡았을 것 같은데? 보 아래 이렇게 하면 잡힙니다. 아, 진짜요? 너무 빠른데? 있네요. 있네요. 많이 가리잖아요. 야, 다슬기를 잡았습니다. 10개의 다슬기. 물고기가 왜 이렇게 없지? 잡았어요? 네, 처음으로 잡았는데 피레미, 꼬마 피레미고요. 꼬마 피레미. 일단 이 시기가 지금 4, 5월달이 대부분의 토종 민물고기들이 산란 시기거든요. 산란 발색을 제대로 내고 있는 시기인데 한번 더 잡아보겠습니다. 아, 예. 네. 피레미, 꼬마 피레미 잡았어요. 자, 이런데 보시면 수초들도 있어요. 토종 수초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끼가 좀 껴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잘 씻어서 가져가시면, 그리고 검명하셔야겠죠? 하시면 수조에서 또 예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사실 자연에서보다 수조 속에서 더 예쁜 경우가 많아요. 뭐 이런 애들? 네. 보시죠. 예쁘죠? 네, 이런 친구들도 잘 보시면 있거든요. 이제 세잎이 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수조가서 관리 잘 되고 하면 항상 이런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잡았습니까? 잡았어요. 피레미 큰 애들. 수컷이 돼가는 애. 코끝이 빨갛잖아요. 예. 아. 얘를 잡았습니다. 또 잡았습니다. 또 피레미예요. 네. 이런 것들도 잘 세척하시면 좋은 바닥재가 되거든요. 대신에 채집 금지구역에서는 채집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와! 우와, 잡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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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빨리! 우와!
검은 수컷입니다. 아, 와, 장난 아닌데요? 너무 예쁘다. 와, 완벽하게 산란발색이 올라온 수컷 피렌이거든요. 수컷 개체들은 얼굴에 이렇게 추성이 나 있습니다. 돌기라고 하죠, 추성. 이제 보니까 그때 잡았던 몰개도 있어요. 잘 보이세요? 네. 몰개. 무슨 몰개인지는 동정성 높은 분입니다. 피렌이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 많을 텐데 얘네가 수로 물살이 빠른 데 살고 있고 그리고 점프를 굉장히 잘해요. 체형을 보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얘네를 사용하려면 적어도 석자, 넉자 이상이 키우셔야 되고요. 뚜껑은 필수입니다. 필수. 예, 무조건 튀어나와요. 예. 그러니까 일반 납자로아과 어종은 괜찮은데 이런 피렘이 이런 애들은 튀어나오기 때문에 달견이 이런 친구들은 뚜껑을 반드시 필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 골고기가 이렇게 크는구나. 와. 생긴 것처럼 이끼 이런 거 잘 먹거든, 고래 붙은 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항에서 합사할 경우에 어항이 작거나 이럴 경우에 다른 친구들 눈 뽑아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골고기는 같이 사육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야, 이게 잡히네. 바로 풀어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큰 피렘이랑 예. 나머지 친구들. 그리고 이런 거 풀어줄 때는 위에도 붙지 마시고 최대한 이렇게 물에 맞춰서 넣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도 다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 잡은 곳에 풀어주셔야 돼요. 예. 와, 진짜 멋있다. 제가 자, 보시면 이미 4월쯤에 산란을 마친 목도비들, 새끼들은 여기 이런 수병지에 모여있거든요. 한번 어떤 고기인지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프리스텔라 같이 위에 안테나 있는 게 납자라고 같은 친구들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넣어볼게요. 보이시나요? 안테나 같이. 예. 크리스텔라 리들레이 같이. 이런 애들이 납자라고 하고요. 프라나리아도 있네요. 이야. 진짜 자연이 살아있다. 나중에 이전하고 나면 이전하고 나면 이 친구들은 누가 될까 이런 컨셉도 재밌었죠. 예. 진짜 너는 누구냐? 네. 너는 누구니? 이런 컨셉. 있던 대로 안에 다 보내줄게요. 예. 봐라. 잘가. 자, 지금까지 왕숙천 지류에서 3월달에 왔던 똑같은 포인트에 와봤는데요. 다행히도 피레미 그 수컷 발색이 정말로 뛰어난 그 피레미들이 잡혀서 상당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그렇죠. 예. 풀 발색. 예, 풀 발색. 네, 산란기에 딱 접어든 예. 그 수컷의 예. 발색, 혼인색. 예, 상당히 예뻤던 이렇게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마지막 포인트, 네. 마지막 포인트에서는 또 치어들이 뭐 어떤 고기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붕어, 예. 간략하게 봤을 때는 붕어, 그다음에 뭐 납자로 아까 친구들, 예. 요 정도 보였어요.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곧 이전을 하잖아요. 그 이전에서 빠른 시기 안에 저런 치어들을 한번 채집해서 과연 진짜 누굴까? 네. 그 DK 말이 맞을까? 이런 콘텐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누구니? 예, 너는 누구니? 근데 괜찮은데?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왕수천 지류에서 애니멀로 TV의 헤드 DK였습니다. 안녕. 바이.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